유난히 어두웠던 2016년을 보내고 다시 한번 희망으로 새해를 맞은 오늘입니다.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원종진 기자가 헬기를 타고 전국을 둘러봤습니다. 희뿌연 안개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밉니다. 구름을 헤치고 나와 세상을 비춘 2017년의 첫 태양. 바닷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입에선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으며 가슴속 소망을 빌어봅니다. 저희 큰아들 닭띠인데 올해도 아들 건강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전국의 산과 공원도 일출을 보며 새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빠 어깨에 올라탄 아이는 신기한 듯 새해의 첫 태양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전초기지 인천항은 새해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지만 힘차게 달려나가는 열차에선 우리 국민의 꿋꿋한 저력과 좌절하지 않는 희망이 엿보입니다. 수산물 직거래장터도 새해 첫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첫날을 맞은 사람들. 저마다의 감회는 달랐지만 올해는 더 행복하기를, 더 자주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